How are you?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그림 대회에서 1등 수상작이 무려 인공지능 AI가 그린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AI가 그린 걸 뭐 작품으로 봐야 되냐, 아니다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로 좀 또 토론이 벌어졌었어요. 이거 AI가 그린 그림의 퀄리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 이거 이제 진짜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화제 AI 그림 그리기 툴로 제가 직접 AI에게 그림을 한번 의뢰해보겠습니다. 자,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거든요.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콘서트장에 있는 BTS. 아, 전 세계적인 그 지금 그룹이잖아요. 바로 한번 입력해보자.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는 BTS.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입력해볼게요. 과연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네. 신기해. 그냥 단어들을 입력만 해주면은 AI가 바로 그냥 즉석에서 그림을 샥샥샥샥샥 그려준단 말이에요. 와! 뭐가 나온다! 오? 오 잠깐, BTS 멤버들 얼굴이 살짝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콘서트장에서 이제 열창하고 있는 그 BTS라는 컨셉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왔네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V2를 고르게 되면은 요 그림의 또 다른 버전들을 막 만들어줘요.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뒤틀린 황천의 BTS가 돼버렸는데요. 아니 뭔가 사람 형체가 있기는 한데 이게 키워드가 좀 약해서 그런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보면 지금 다른 유저분들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와 이거 뭐냐? 이게 진짜 AI가 그린 거라고? 뭔가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듯한 그런 되게 판타지스러운 배경이네요. 블랙팬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뭘로 해볼까? 피카츄! AI가 그리는 포켓몬은 과연 어떤 느낌이 날까? 가볍게 그냥 포켓몬 키워드 하나만 딱 입력해가지고 AI가 바라본 포켓몬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어? 야 역시 근본답게 피카츄. 바로 피카츄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실루엣은 그냥 보나마나 피카츄죠? 야 네 가지가 나왔는데 아니 이거 뭐 포켓몬의 상태가 영 아닌데? 얘가 그나마 좀 피카츄 살짝 닮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피카츄 호소인이야. 너네는 포켓몬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번째로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볼게요. 키워드를 좀 세부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림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피카츄 느낌 살짝 나고 이거는 베놈에 오염돼버린 포켓몬. 아 일단은 포켓몬이라는 그냥 단어 한 가지만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 이거 확실히 세세하지 않으니까 잘 안 나오는 느낌이네. 한국에 여름 휴가를 즐기러 온 하와이안 피카츄. 이 정도 디테일이면 알아먹겠지? 여기에다가 4K. 이번엔 좀 제대로 나온다. 자 완성됐습니다. 아 근데 나 이거 약간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지? 하와이산 피카츄가 돼버렸는데 여름방학에 지금 한국에 놀러온 피카츄거든요. 산 있고 여기 건물들 있는 모양이 여기 약간 우리나라 느낌 나는데 뭔가 부산 스타일이야.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 어디 뭐 약간 두 번 삶은 피카츄 같은데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뭉개져 있어? 아 조금 더 다듬어 봤는데 이거는 피카츄가 아니라 점점 라이츄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재밌다 재밌어. 다음은 뭔 주제로 한번 해볼까? 일단은 자고로 포켓몬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파국이다 전쟁이야. 인간과 포켓몬의 전쟁을 시작한다. 자 작품명 인간과 포켓몬의 전쟁. 우와 잠깐만 일단은 무슨 포켓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출되지 않은 다른 세대? 예 뭐 한 20세대 포켓몬이라고 칩시다. 밑에 보면은 이거 병사들이 잔뜩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포켓몬들이 잔뜩 모여서 싸우고 있는 느낌이네요. 야 이거 약간 2차 세계대전 같다. 잠깐만 조금 더 다듬으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이번엔 키워드를 약간 다르게 입력해봤어요. 뭐 스타팅 애들을 조금 넣어봤거든요. 꼬북이랑 파일 넣었는데 이게 꼬북이 파일은 어디 갔냐? 우와 야 처음으로 엄청 유사하게 피카츄가 나왔는데요? 야 이거 뭔가 약간 전사가 된 듯한 피,
피카츄네. 그러니까 인간하고 전쟁한다기보다는 포켓몬하고 인간하고 같이 싸우는 느낌인데? 자, 다음 작품명. 인간시대 끝이 도래했다. 메카파이리의 등장입니다. 와. 야, 이거 좀 파이리 느낌 난다. 야, 요거는 조금 파이리 같네.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뭔가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처음으로 뭔가 포켓몬에 굉장히 가까운 작품이 나왔네요. 오! 이거 스토리가 딱 그거네. 뭐 한 200년 뒤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포켓몬 로봇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야. 근데 이 포켓몬, 로봇 포켓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실제 살아있는 포켓몬을 싹 다 멸종시키고 인간 문명은 파괴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오이. 와, 판타스틱. 완벽한 작품이었어. 아, 자, 다음은 뭘로 해볼까? 뭔가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을 보고 싶은데요. 자, 전설의 포켓몬들 한번 배틀시켜봅시다. 일단은 뮤츠랑 뮤 넣고 루기아 거기에다가 이게 될지 모르겠네. 삼신도 다 넣어. 아루세우스도 넣고. 자, 다음 작품명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때려 넣어봤긴 했는데 제대로 나올까 모르겠네. 캐릭터가 여러 가지면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싸우라고 했더니 합체를 해버렸는데 쇼?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기괴한 애가 나와버렸네? 이거는 그나마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왔다! 이거 루기아이고 이거 디아루가죠? 첫 번째가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아, 아쉽게도 망가져버렸습니다. 왜 냥냥이가 나왔냐? 이게 그나마 제가 생각한 그림하고 좀 가깝네요. 아, 이게 확실히 메인 캐릭터들이 많아지면 안 돼. 나 뮤츠 찾았다. 얘 뮤츠지? 뮤츠 향 1% 정도 첨가됐네요. 야,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잠깐만. 뭐지? 이거는 다른 분이 만드신 피카츄인데, 오! 요거는 그 형태가 잘 나왔는데? 이거 볼따고 볼터치만 없다 뿐이지, 딱 누가 봐도 피카츄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밑에는 기계발이 달려있어가지고 여기도 그 로봇 포켓몬들이 지배한 세상이군요. 멸망한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자, 다른 분들이 만든 한번 작품 한번 봅시다. 와우. 이게 실화야? 그리고 이거 뭐 독수리까지. 확실히 이게 하나에 집중을 해야 잘 나오네. 캐릭터든지 뭐든지. 와, 이거 귀엽다. 디즈니에서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저게 아니야? 엠마 왓슨 아니야? 야, 이렇게 사람까지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네. 야, 그 진짜 퀄리티 미쳤다. 아, 레서팬더 커요웅. 벚꽃축제 놀러간 레서팬더인가 보군요. 이거 이런 식으로 완전 엄청 디테일하게도 만들 수 있네. 야, 이거 진짜 작품이다.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그냥 정신 나간 수준인데? 아, 킹냥이 인정이야. 그리고 이렇게 판타지스러운 배경화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야, 이거 오늘 제가 직접 써보니까 왜 그림대에서 1등을 했는지 알겠네요. 실력이 장난 아니야.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AI 그림 한번 재밌게, 예, 이걸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AI 그림 한번 잔뜩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또 반응이 괜찮으면은 2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뭔가 좀 재밌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거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휴바!